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 마이크론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 마이크론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기업 내용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한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주요 거래처입니다. 우선은 종속회사로 또 하나 머티리얼즈를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뭐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선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도 매출액 5,395억 원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6,695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8,944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액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대를 좀 돌파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510억, 2021년도에는 1049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다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1035억 원으로 나오면서 다소 좀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29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고요.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36억, 2021년도에는 672억 원으로 나오면서 큰 폭으로 좀 개선을 했고, 다만 작년에는 582억으로 나오면서 다소 좀 감소를 했지만, 올해 649억 원의 순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나름 견조하게 나온 상황이고, 2분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에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 180%대 수준 나타내고 있고, 유보율은 1200%대 나타내면서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매수 또 매도 또 매수 또 매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순매수가 또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2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은 외국인 수급과 정반대인 흐름입니다. 최근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 기관 수급을 보면은요, 매수 매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지만 최근에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5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특히 보험이랑 투신 이런 쪽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던 상황이고요. 최근에 일단은 연기금에서 일단은 매도가 좀 나왔고, 뭐 금융투자 뭐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상업펀드에서는 다시 또 순매수도 유입이 됐던 상황입니다.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유입이 됐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급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뭐 뉴스 뭐 특별하게 지금 최근에 나온 부분은 없는데, 예전 뉴스는요, 베트남 신공장 가동 본격화한다 해서 연 30%씩 성장 기대, 이 부분에 의해서 일단은 주가도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비나 공장 이동, 올해 말 양산 진행이 되고, 웨어러블용 의료용 반도체 제품군 다각화해서 실적을 키워갈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AI로 촉발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뭐 계속해서 이런 쪽 이슈 불어주면서 마찬가지로 해당 주가도 좋은 쪽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지루한 박스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그 구간을 시원하게 좀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뭐 무중도 했었죠. 그 이후에 아무튼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해당 돌파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다시 한번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이번에는 아예 직전 고점까지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봉상으로 봐도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신공장 돌아가고 하면은 실적도 더 가파르게 일단은 개선이 되고 증가되고 또 마찬가지로 AI 뭐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 수급도 지금 다시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박스권 돌파를 했고 또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봉상 보시면은요 이 지지부진했던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었고요. 박스 하단을 깨고 주가 하락을 했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해당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3월달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장기 평선을 좀 돌파하고 다시 한번 재차 되돌림이 나왔지만 지지 테스트하고 바로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상승 추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되면서 좋은 흐름 매물 소화했고 또 수급도 마찬가지로 4월달, 5월달부터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은 움직임이 나올 때 상승과 하락,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격을 벌렸다가 또 좁혔다가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뭐 상황은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물량을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가져가시고 나머지 이 비중으로 해서 추세에 대를 좀 만들어서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조금만 더 가미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여단되는 종목이니까요.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이 미국 FOMC 뭐 이런 쪽 이벤트 일정도 남아 있고 뭐 향후 또 FOMC 회의 마무리되고 뭐 금리 인상하고 또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를 또 보면서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에 또 긴축을 또 강하게 한다라는 그 외파적인 스탠스를 좀 연준이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섰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조정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포션은 가져가되 나머지 비중으로 해서 이런 리스크 해치 전략 또 반면에 이런 비중으로 해서 복리로 계속 고점 때 일단은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또 하락할 때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복리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금도 쌓이고 그 수익금을 쌓였던 금액으로 해서 다시 장기 포션의 일부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좀 감히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 추가 알파 수익을 구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자료고요. 해당 자료에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상황별 상승장, 하락장, 또 횡보장 시나리오별로 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매수가를 세부적으로 좀 나눠놨고요. 비중 매매할 수 있게 또 하나 보시면은 시장 상황별로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해서 이 전략대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낮추고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주식 초보라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그런 분들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 자료를 보고서 따라하실 수 있게끔 그만큼 직관적으로 그다음에 알기 쉽게 그리고 또 따라하실 수 있게 명확하게 하실 수 있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예,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예,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예,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예, 대응 전략 자료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수익 이만큼 벌때 예, 월등히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전략이니까요. 이걸 꼭 참고해서 진행을 해서 많은 수익을 좀 얻어가셨으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 그 다음에 뭐 10만 원, 또 50만 원, 뭐 100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은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린 아주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네, 50만 원 예, 혹은 예, 100만 원으로 예,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예, 문자로 급등주도 예,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 실시간 네, 대응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매수해서 또,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배우면서 예,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 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점차 투자 원칙이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작은 금액이 불어나면서 뭐 1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1억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단기방 있죠.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자 빼고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투자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